안녕. 레몬 타르트를 접어볼까요? 상큼함이 톡 터지는 레몬 타르트예요. 예쁘게 접어서 친구한테 선물해봐요. 색종이는 한 장을 반 자르고, 이거는 반 자른 거는 옆부분, 반 자른 걸또반 자르러서 4분의 1 크기가 되죠? 뒷부분, 윗부분이 될 거예요. 6분의 1 크기의 색종이는 민트를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윗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의 종이를 준비하시고,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다시 표시선까지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이쪽 꼭지점이 표시선에 만들어 놓은 이쪽 면에 닿도록 가운데 점이 지나면서 닿도록 접어주세요.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가운데를 지나면서 위에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만들어 놓은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표시선대로 접어요. 가운데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도록 해서 접어주세요. 접었던 부분을 펼쳐줘요. 뒤집으면 윗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뒷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뒷부분도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 종이를 준비하시고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표시선보다 조금 바깥 부분까지 안으로 접어요. 이쪽도 조금 밖에서 안으로 접어요. 위에 부분을 안으로 접어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까지 안으로 접어요.
위에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가운데 부분을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뒷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옆부분을 접어볼까요? 옆부분은 색종이의 2분의 1을 사용해요. 안으로 반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서 끝부분만 표시선을 만들어줘요. 다시 만들어 온 표시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서 끝부분만 표시선을 만들어줘요. 반대쪽도 표시선을 만들어줘요. 위에 부분을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아래 부분을 위에 맞춰 접어주세요. 안으로 반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끝에 부분도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옆부분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민트를 만들어 볼까요? 민트는 작은 색종이를 준비하시고 안으로 반 접어요. 색깔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접어주세요. 위에 부분을 윗장을 아래로 내려 접어요. 내 모서리를 뒤로 접어요. 안으로 반 접어요. 위에 장을 사선으로 접어 올려요. 끝에 부분을 뒤로 접어요. 민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타르트를 조립해 볼까요? 만들어 놓은 옆부분과 끝부분을 끼워주세요. 부분을 꼭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끝부분과 옆부분을 연결하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위에다 만들어 놓은 윗부분을 끼워주시면 돼요. 끼워주시면 예쁜 맛있는 타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위에 민트를 살짝 올리면 맛있는 레몬 타르트가 완성되었습니다.